세종문정 제17회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이 11월 1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부대행사로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도의 일환으로 광화문사랑 그리기도의 사생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피, 소리, 광화문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전도 같이 전시가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페스티벌 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어른, MZ세대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7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본 행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있습니다. 그 행사의 그 일환으로 광화문사랑 그 어린이 그리기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2, 3년 동안 그 광장 행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그 8월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그 개장하면서 그 서울시와 그리고 현대해상 후원으로 광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야외 사생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